진짜. 형, 리더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베스트 리더도 고생 많았어요. 아니, 리더. 야, 나 코 많이 골랐냐? 야, 많이 골 수준이 아니었어. 야, 거의 뭐 진공 청소기 정도. 음역대가 좀 높았어. 야, 노래 부르는 줄 알았다, 야. 법을 다 보내고 이제 유튜브 딱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라이브라고 있더라고. 그리고 아, 그래? 형이 사람 와가지고 딱 들어가 봤는데 이상한 사람. 아, 내가 아는 그 좀 약간 좀 비 약간 비어 있고 약간 뭐라 해야지? 그 머리가 비어 있는 그 사람인가 혹시? 아,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 머리 얼마나 꽉꽉 차 있는데. 아, 그... 머릿속에 음악이 가득해요, 그 사람. 아, 그래. 예. 그 머리. 예. 아, 난 머리 기억이 말고 있어. 말해도 돼요? 나는 몇 번을 말했어. 아니, 비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 안 혼났어요? 나 오늘 혼나지 않았어. 안 혼났대요, 다행히. Few moments later. 뭐라고요? 염색을 하게 된다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은지. 저요? 저는 염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조용히 해. 저는 염색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냄새 지독한 방구 대 소리 지독한 방구. 차라리 소리가 낫죠? 냄새가 낫지 않을까요? 냄새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근데 저는 싫어요. 근데 소리가 아! 소리가 어떤 소리죠? 부앙인가요? 아니, 그냥 아! 그럼 방귀인지 모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그죠. 아닌지 모르죠, 그러면. 아, 냄새 안 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기분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좀 부끄러워하세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형민 씨. 에? 좀 부끄러워할까요? 아, 네,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들의 다리를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있다고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차시면 됩니다. 공격하고 싶은 말해줘. 응? 난 다른 거 할래. 이따가. 나는 공격에 대한 재미보다 좀 두드려 맞는 거에 대한 재미가 좀 있어. 말하는 게 변태네. 아니, 현실에서 말고 이놈아. And why do you have baby wipes on your bed? Oh yeah, I've got baby wipes on my bed. Cause I sometimes, cause you know how I have a sleeping problem, right? And sometimes when I sleep, I drool a lot. Not a lot, but like sometimes I drool. And then yeah, so I've got baby wipes to clean that out. It's a very TMI. It's a TMI, but yeah. Yeah, I mean, I'm not the only one that. I mean, it's only sometimes when I drool when I sleep. Yeah, see, look, I'm not the only one. You know, I'm not the only one. 일단 영상 통화로 톨킹을 했었나? 톨킹 정도까지만 얘기할게 그냥. 그치. 그러니까 격리 기간 때 저희 격리 모두가 격리를 하고 있을 때. 그 8명이서 자주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근데 네, 애들이 심심하다고 자꾸 이제 한 막 30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나도 심심하고 어차피 나 혼자밖에 없고 멤버들이고 하니까 그치. 침대에서 일어나서 별안간 댄스 침대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굉장히 톨킹을 했죠. 아,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톨킹을 멤버들 한정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보여준 적이 있죠. 그때 멤버들 8명 다 진짜 말 그대로 자지러졌죠. 그냥 애들이. 그리고 얘는 진짜
거의 호흡 곤란이거든요. 거의 한번 웃으면 호흡 곤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웃다가 다치는 적이 너무 많아요. 웃다가 머리를 어디 박거나. 각도의 중요성. 나 너무 잘 찍어서 민망해. 각도의 중요성 반대로. 짜증나. 아 짜증나 진짜. 아니 그냥 타다가 넘어지셨는데 좀 많이 아파 보이시. 괜찮.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어떻게 너무 아파 보여. 근데 넘어지고서 그네가 왔다가 오는 거 머리까지 마주친 것 같은데. 내가 괜찮냐고 물어봤으니까 괜찮다고 답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200회 게스트로 박진영 PD님 어때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넘어갈 거야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200회 게스트로 박진영 PD님 어떠십니까? 어 소름 돋았어 방금. 아유 그렇게 하시면 또 소름 돋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죠. I love you, JYP. 아니 누가 버렸잖아. 예. 해고킨다고. 누가 나보고 테이크 픽처 해갖고 아 쏘리 우리 사진 못 찍고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는 거였어요. 아 테이크 픽처 오케이 찍어줘. 아니 현대 사회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만 성공을 하고 생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참기 힘든지. 급동대 오줌. 급동대 오줌. 하나 둘 셋. 아 뭐야? 뭐야? 이 급동은 말이죠. 예. 방구를 이렇게 살면서. 아 씨. 야 이씨. 어? 방귀. 방귀 나왔어요. 네. 자 만약에 그 급변이 좀 아니야. 액체화가 되었다는 거잖아. 급변이 아파서 생긴 거야. 아, 아파서? 그러니까 전자격적이야. 아. 아니 근데 잠깐만 현진이 왜 고개 못 들지 계속? 아, 저 사실 이렇게 급동 이렇게 들고 카메라 이렇게 찍히는 것도 좀 부끄러워. 짤 만들거든요. 저 이렇게 들고 있는 급동 짤 만드는 거. 이게 더 배랄하기 때문에.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현진이가 벌칙 받고. 아 벌칙을 받아. 아니 나 좋은 생각 있어. 저 LA 갈 때 저 또 혼자 따로 가잖아요. 그리고 아 자 슬슬 해볼까? 하면 안 되지. 바지 벗고. 뭔 소리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말자. 아니 요즘에 저희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그때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진짜 입에서 아이고 날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상태에서. 전 피부과에서도 알아봐 주신 적이 있어요. 친구가 아 멀리세요 이렇게 아 이거 끼고 아,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스트레이키즈 현진 씨 그래서 너무 민망해요. 너무 민망해요. 아니야. I hope you guys enjoyed as well and yeah hope to see you next time as well. Yeah, yeah, it was great. It was very great. Mm. It was good. It was perfect. It was perfect. Huh? It's perfect, boy. Yeah, it was perfect. It was beautiful, huh? Yeah.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